전 세계의 투지 속에 60만 난국에 처하여 만기를 통솔하기 위해 바쁘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대통령께서는 정무의 틈을 타시어 부인과 한자리에 관란한 시간을 보내시는 때도 있으며 신문을 드시고 기정사를 챙기십니다. 이른바 사내 대장부라고 존경을 받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국토를 방해하는 신성한 병역 의무를 회피한다는 것은 인격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피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국민들의 희망과 화합을 위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희망의 북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16살 때 46년도에 8월 달에 왔어요. 여기로 오신 거? 네. 풍속이 개보도 못하고 그냥 사는 중에 진짜 사삼도권이라는 게 생겼죠. 풍속도 익지 못했고 말도 익숙하지 못했고 그 광경을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료는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제공한 반공 어린이 이승복 군의 반공 사례입니다. 1968년 12월 9일.